안녕하세요. 상조협회 리뷰창구입니다. 데뷔 MA 크라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단테에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형이자 네로에 숨겨진 아버지이며 항상 힘만을 추구해온 반인반마 버질입니다. 형제인 단테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푸른 악마 버질의 모든 것 지금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버질의 출생연도는 단테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생년월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버질은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단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으로서 매번 깔끔한 복장과 헤어스타일로 단테 못지않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권총과 검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단테와는 달리 야마토만을 활용하는 전투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버질은 어릴 적부터 전설의 마검사 아버지인 스파다의 힘을 동생인 단테가 나눠 가졌다고 생각했기에 단테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DMC 3편과 5편에서는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데요. 버질은 등장할 때마다 세상을 지배하거나 파괴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순수 힘만을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빌런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질이 이렇게 힘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의 어릴 적 한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버질과 단테가 어린 시절 마왕 문두스가 스파다의 가족을 습격하였고 두 아들의 엄마인 에바는 급하게 단테를 옷장에 숨깁니다. 에바는 그렇게 단테를 숨기며 버질을 찾아 나서지만 얼마 못 가 악마들에게 붙잡혀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어린 버질은 가까스로 악마들에게 도망칠 수 있었지만 에바를 지키지 못한 건 자신이 약해서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오직 힘만을 목표로 삼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버질은 자신의 아버지 스파다를 존경했으며 그의 봉인된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봉인을 풀기 위해서 에바가 두 형제에게 나눠준 두 개의 아믈렛이 필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단테가 지니고 있던 아믈렛이 필요했고 그것을 뺏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흔들리는 대지, 갑자기 땅을 뚫고 등장한 거대한 탑. 그곳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버질이었습니다. 버질은 마계를 부활시키려는 아캄이라는 자와 손을 잡아 인간계와 마계를 연결시키는 탑 테메인 니구르를 부활시켰으며 그를 이용해 단테에게 초대장을 보내게 되었죠. 아캄에게 초대장을 받은 단테는 탑에 있던 버질을 발견하고 곧장 그 탑을 향해 이동합니다. 한편 탑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버질은 탑을 향해 오고 있는 또 다른 인간 레이디를 발견하게 됩니다. Looks like we have an uninvited guest. Is that so? A human. A woman.
I'm afraid I should ask the uninvited one to leave. 레이디는 버즈가 손을 잡은 자신의 아버지 아캄을 쫓고 있었습니다. 아캄은 악마의 힘에 눈이 멀어 자신의 아내까지 살해하였고, 그런 레이디는 엄마의 복수를 하기 위해 아캄을 쫓고 있던 것이었죠. 한편 단테는 탑 내부에 있는 수많은 악마들을 처치하며 버즈리 기다리고 있는 탑 세멘 니고르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데, 악마의 힘을 각성한 버즐은 단테보다 한 수 위의 시력을 보여주며 그의 칼 리벨리온까지 빼앗아 단테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단테 내부에 있던 악마의 힘을 각성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단테는 곧장 버즐을 향해 공격합니다. 단테의 아뮬렛을 빼서 봉인을 풀 열쇠를 획득한 버즐은 단테를 뒤로하고 아캄과 함께 스파다의 힘이 봉인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아캄의 도움으로 마지막 문까지 열게 된 버즐은 그가 꾸미고 있는 음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먼저 선수를 치며 그를 배신합니다. 이후 레이디가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쓰러진 아캄을 발견합니다. Where am I? It's dark. I can't see anything. Yes, I was manipulated. 아캄은 버즐이 자신을 조종하여 마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으며, 자신은 버즐에 의해 조종된 꼬꾸각시라며 거짓말을 하죠. Attempting to bring the demon world back to this modern day. A world that Sparta once sealed off. Sparta? I thought he was a myth. If the demons return, this world will be thrown into chaos. Stop him.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마음 약한 레이디는 그것을 믿어버리고 버즈를 막기 위해 움직입니다. 한편 스파다의 힘이 봉인되어 있는 장소에 도착한 버즈, 그의 앞에 스파다의 혈족을 노리는 한 악마가 등장하지만 버즈는 별 무리 없이 그 악마를 처치한 뒤 스파다의 봉인을 풀기 위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재물을 바쳤음에도 의식이 발동되지 않던 차 단테가 버즐이 있는 곳까지 도착하게 되었죠.
한창 결투를 이어나가고 있던 중 웨이디가 나타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담긴 한바탕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고, 지친 그들 앞에 죽은 줄 알았던 아캄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캄의 진짜 정체는 인간으로 변장해 있던 악마 제스터였습니다. 제스터는 스파다의 봉인을 풀 재물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버질의 피, 두 번째는 두 형제의 아믈렛, 마지막으로 버질이 놓쳤던 무녀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질과 손을 잡아 단테의 아믈렛을 빼앗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 레이디에게 버질을 구하며 이곳까지 유인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었죠. 아캄은 결투를 약해진 버질과 단테를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그리고는 의식의 마지막 재물이었던 레이디의 피까지 획득하게 되었죠. 버질, 단테, 레이디는 아캄을 막기 위해 협동하였지만 이내 스파다의 봉인은 해제되고 마는데, 결국 마계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계에 도착한 아캄은 그곳에 있던 강력한 스파다의 검을 손에 쥐게 되면서 또 다른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계에 먼저 도착한 단테는 아캄을 먼저 만나고 있었고, 곧이어 스파다의 힘을 노리는 또 다른 악마 버질이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버질과 단테는 협력하여 아캄과의 전투에 돌입했고, 끝내 두 형제의 필살기 잭팟에 의해 소멸되고 맙니다. 아캄이 소멸되자 그 자리에는 스파다의 검과 두 개의 아믈렛이 등장했고, 버질과 단테는 곧장 그것을 얻기 위해 몸을 던지는데, 한편 모든 것을 잃고 인간계로 추락한 아캄, 그곳에는 레이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부녀 간의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Surprise. Here I was looking for you. And lo and behold, you come to me. Mary. Don't ever call me that again. My mother was the only one who could say my name. Wait. Please. Do you really want to shoot me? Can you shoot me? Your own father. What have I done wrong? Even the heroic Sparta sacrificed a woman so that he could become a legend. I wish to be a god! And I sacrificed one miserable human being for that reason. That is all. Was that really so awful? I have some unfinished business to take care of. Help me, Mary. Mary died a long time ago. My name is Lady. Goodbye, Father. No! 같은 시각 간발의 차로 먼저 도착한 버질이 스파다의 검을 획득하였고, 단테가 지니고 있던 아믈렛마저 유고하며 둘 간의 결투가 다시금 진행됩니다. 버질은 끝내 자신의 동생 단테에게 패배하였고, 자신은 아버지가 있던 마계에 남는다며 단테를 뒤로하고 마계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후 버질의 목표는 어머니 에바의 원수이자 마계의 왕이었던 문두스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이은 전투로 인해 약해진 버질이었지만 그를 쓰러뜨리기 위한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데, 하지만 지치고 약해진 버질은
몬두스에게 패배하고 말았으며 몬두스에 의해 정신이 개조되어 네로 안제로라는 악마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몬두스는 스파다의 남은 자식 단테 또한 버지처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단테의 엄마 에바의 외모와 똑같은 트리시라는 악마를 만들어 데비 메이크라이로 보내게 됩니다. 단테는 몬두스의 예상대로 트리시의 의뢰를 거절하지 못하며 몬두스를 처치하러 마계로 향하게 되는데 마계에 도착한 단테는 수많은 악마를 쓰러뜨리기 시작했고 몬두스는 자신의 오른팔이 된 버질, 네로 안젤로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곧이어 단테는 네로 안젤로와의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자신의 형 버질임을 모른 채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한창 전투를 이어나가던 중 버질이 단테의 목에 있던 어머니의 유품, 아뮬렛을 보곤 괴로워하기 시작했죠. 버질이 사라진 이후에도 단테는 자신을 가로막는 악마들을 처치하며 몬두스를 찾기 시작했고 그런 단테를 막기 위해 네로 안젤로가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이후 단테는 치열한 혈투 끝에 그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버질은 괴로워하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소멸되고 말았죠. 그가 사라진 자리엔 버질이 가지고 있던 아뮬렛이 떨어졌고 그 물건을 본 단테는 자신이 처치한 악마가 자신의 형 버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십 년 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버질이 인간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를 개조해 악마로 만들었던 몬두스는 단테의 활약으로 이미 사라진 뒤 오래였기 때문에 버질은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의 육신은 불안정한 상태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버질은 곧장 자신의 분신이자 상징인 야마토를 찾기 시작했고 자신의 검을 소유하고 있던 네로를 찾아갑니다. What is it? You hungry? Well, you're in luck, pal, cause food's ready and Giddy always makes too much. Hope you like loud talkers too, cause got a pair of those upstairs. You see something you like. What the hell? You a demon? Nero, the food's getting cold! Killian! Get back inside now! I'm taking this back. I'm running out of time. Wait. 단숨에 야마토를 대처하는데 성공한 버질은 그레이브 시티에 남겨져 있던 스파다의 저택에 돌아오게 됩니다. 버질의 생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동생 단테를 뛰어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내부에 있던 인간성이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버질은 그 인간성을 제거하고자 야마토를 자신의 복부에 찌르게 됩니다. That does freeze my blood. In order to defeat his younger brother, he could only do one thing with the crumbling flesh. 그렇게 버질의 인간성은 그의 몸에서 분리되어 그이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의 중호신마저 따로 분리되어 크리폰, 섀도우, 나이트메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질의 본체는 순수 악마만이 남았기 때문에 오직 힘만을 추구하는 악마 유리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력한 힘을 원하는 유리즈는 곧장 마계에 있는 클리포트의 나무를 인간계로 끌어와 수많은 인간들을 살해하며 그 피로 클리포트의 나무를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유리즈의 의도를 파악하고 곧장 단테의 데뷔메이 크레이를 방문해 버질이 돌아왔다며 의뢰를 요청합니다. 단테와 트리시 그리고 레이디와 네로까지 곧장 유리즈에게 도전하였지만 그의 강력한 힘에 굴복되어 단테는 실종되었으며 트리시와 레이디는 그의 수호 악마가 되어버렸죠. 그리고는 오직 네로만이 V의 도움으로
클리포트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네로는 인간계를 침공한 악마들을 처치하며 힘을 키우고 있었고, 실종된 단테는 브이에게 발견되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깨어난 단테는 버질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부부의 리벨리온을 관통시키며 한계를 초월한 진 마이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테는 곧장 유리진이 있던 장소에 도착하였고 결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유리진은 스파다의 검을 흡수한 단테의 힘에 버거워하며 클리포트 최상층으로 도망쳤으며, 자신이 원했던 힘의 결정체 클리포트의 열매를 먹어 단테와 대적하였으나 결국 그에게 또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곧이어 그곳에 도착한 V는 자신의 원래 목적 유리진과 하나가 되기 위해 그의 가슴을 찌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시 한 몸으로 돌아간 유리진과 V는 버질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단테는 버질을 보고 그에게 곧장 덤벼들지만, 버질은 우습다는 듯 단테를 상대하기 시작했죠. 오직 단테를 이기는 게 목적이었던 버질은 연이은 전투로 지쳐있던 단테를 상대하지 않으며 그곳을 떠납니다. 클리포트 최상층에 도착한 버질은 수십 년 전 거대한 탑 테멘 이굴에서 단테를 맞이한 것처럼 조용히 단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ould I have your life and you mine? Let's settle this, Dante.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단테. 단테는 도착하자마자 버질에게 그의 검 야마토를 내놓으라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Then you'll have to take it. But you already knew that. I had a feeling you'd say that. How many times have we fought? Hard to say. It's the only memory I have of us since we were kids. Time to finish this, Virgil. Once and for all. Nero is my son. Yeah, dumbass. You can't remember through that thick skull of yours? Well, well, that was a long time ago. I guess you were young once too. And as much as I'd love to hear that story, I think it's about time we ended this.한창 전투가 이어지고 있던 중 네로가 나타나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의 결투를 막아서는데요.
그렇게 단테는 관심 없다는 듯 둘의 관계에서 잠시 빠져졌고 곧이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When this is over, I'll make you submit, Father. 자신의 아들 네로에게까지 패배한 버질. 옆에서 보고 있던 단테는 그것을 보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Enough, damn it! The underworld is taking over. We need to do something before it's too late. 그렇게 잠깐의 담소를 나누고 있던 와중, 유리진이 벌려놓은 마귀의 구멍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버질과 단테는 원인이었던 클리포트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Now that's the smartest thing I've ever heard you say. Better hurry up. We still got a score to settle. Evidently. Wait! Where are you going? We need to sever the Clyphod roots from the underworld itself. Then we'll seal the portal with the Yamato. Hang on. If you do that, you can't come back. Why do you think I'm going? Somebody's gotta keep an eye on your old man. You can't just expect me to stay here while you both go in! It's because you're here, we can go. We're trusting you with things on this side. Capiche? Make haste, Dante. Yeah, I know. Hey, wait! Take care, Nero. Adios. 버질은 네로와 헤어지기 전 생전 V와 가장 친분이 있었던 네로에게 V의 유산이었던 V의 책을 넘기며 사라진다. 마계에 도착한 버질과 단테. 클리포트의 뿌리를 제거하며 인간계와 마계를 잇고 있던 공간을 막아버렸고 정과는 다르게 서로 농담을 던지며 장난스러운 결투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Where did you learn to count? We're even. You know, I'm starting to think this is never gonna end. Maybe. You got plenty of time. Yeah! 이렇게 버질은 단테의 형이자 하나밖에 없는 라이벌인데요. 둘은 항상 만날 때마다 서로를 못 잡아먹으며 싸웠지만 막상 중요할 때면 힘을 합치는 조력자이기도 했습니다. 5편 엔딩에서는 인간계로 가는 길이 끊어진 채로 둘이 남게 되었으니 이후 후속작에서는 마계에 남겨진 두 형제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버질의 모든 것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